아,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2023년 모의고사 강의를 맡게 된 김태윤입니다. 자, 오늘 시험 잘 보셨죠? 좀 어떠셨어요? 그렇게 제가 오늘 낸 문제는 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또 다른 모의고사를 보면 되게 막 많이 꼬아서 내기도 하는데, 일단은 어떤 좀 표준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면서, 그죠? 너무 어렵게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죠? 기본적인 줄기를 잡고, 그 다음에 테마별로 한 번씩 다뤄보면서 좀 비슷하게 나오면은 가장 좋은데, 그래도 어떤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작업이 같이 병행돼야지, 사실은 뭐 찍어서 맞춘다는 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안돼 있으면은 결국 조금만 틀어서 나오면 또못 쓴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면 지금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잠깐 우리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며칠 남았죠? 이제 49일 남았습니다.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50일도 지금 채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긴장하면서 하루하루 좀 성실하게 좀 보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기간 우리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그래서 D49일 전략. 그래서 과목당 며칠이죠? 한 12일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요령을 좀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전략을 재점검해야 된다. 결국 지금 해야 될게 너무 많잖아요. 정리도 해야 돼, 모의고사도 풀어야 돼, 또 과목별 얼마나 애울 게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근데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 과목당 10일이다.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5시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10시간 공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내용을 가져가야지 막 모의고사만 여기저기 다 쌓아놓고 결국 풀지도 못해.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기저기 거다 모아놓고 결국에는 몇교 풀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까지 직접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열의가 대단하고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욕심내기보다는 할수 있는 양으로 학습 계획을 재조정해줘야 돼요. 재조정. 남은 기간 내가 할수 있는 분량이 이 정도라는 거를 체크하고 그 안에서 해야지 막 진도 나가다가 그냥 절반 나가다가 시험 보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할수 있는 양을 좀 축약해주는 요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술 준비는 지금 과목별로 제가 7, 80개 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술 70제 그거 있죠.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일단은 보되 핵심 약술 2, 30개는 좀 집중적인 타겟으로 조금 더 완성도 높게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제가 이제 키워드 중심, 목차 중심, 암기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플러스 해가지고 2, 30개 정도는 좀 나올 것 같다. A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더 강하게 암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술 준비로서 이제 서브노트 같은 거 있으시죠? 이런 거 암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렸죠?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전철, 어디든지 갈때 들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보면서 그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그런 짜투리 시간에 5개씩만 암기해도 몇 개입니까? 50일 동안. 250개. 그럼 과목당 몇 개예요? 6, 4, 24. 60개는 암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막 이제 전투 태세가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지금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사례 준비는 일단 이제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한 손해배상금 산출 원칙 있잖아요. 저희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뽑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적극적 손해 뭐 있어요? 치료비, 그 다음에 향후 치료비, 그죠? 그 다음에 개호비, 보조급이, 또뭐 있죠? 장례비, 뭐 이런 거몇개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는 뭐 있어요?
네, 그렇죠. 휴업손해, 상실수익, 자동차보험 용어고, 그 다음에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그렇죠. 그리고 위자료는 위자료 뻔해요. 몇 개 안 되잖아. 그런 거 약간 이제 변형이 있지. 장애율 같은 거 좀 복잡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어렵고 너무 막 깊숙한 논점 있죠. 그렇죠. 작년에 제3자 구상권 나왔지 않습니까? 뭐 글로벌 종가. 그거 작년에만 나온 거지 올해는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게 구상권의 행사 범위, 근로복지공단이 구상하는 대상 금액을 뽑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리가 없다고. 근데 막 거기에 그거 이해하려고 시간 쏟지 말라고요. 그죠? 어차피 안 나와. 그거는 버스 떠났어. 그죠? 그런 것들을 떠난 거. 작년 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법령 개정사항이나 최근 사고 관련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산재보험의 특수 형태 근로자가 지금 시험이 그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게 아마 노무 제공자인가 이렇게 7월 며칠부터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지금 문제로 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같이 내용을 내가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그리고 군복무 기간이 뭐 이제 뭐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는 군복무 기간이 좀 이렇게 그 빠지잖아요. 원래 일실수입 산정할 때. 근데 그 부분도 지금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국가배상법이 입법 예고됐어요. 근데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시행도 안 돼.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가기관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법도 아닙니다. 그게 바뀌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그거를 적용한 일반적인 판례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나오려면은 한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원래대로 그냥 기존대로 정리하면 된다.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령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실 때 실전 대응 팁.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긴장해요. 내가 이번에 꼭 붙어야 돼. 그럼 되게 긴장한다고. 저도 긴장 많이 했어요. 저는 2008년에 일종 손사 합격했죠. 배체 근재. 근데 2018년에 신체 손해 상사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저는 배상 책임 근재 보험은 면제였어요. 과목이. 왜? 2008년에 땄으니까. 그래서 2교시는 쉬었다고. 그래서 1교시, 3교시, 4교시만 시험 봤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1시간 덜 봤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과목 다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팔목이 너무 아파요. 막 정신없이 쓰거든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내용을 총동원해서 정신없이 쓴다고. 그러니까 긴장하면, 근데 긴장하면 막 이렇게 글씨도 잘 안 써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막 잘 보려고 하니까 이게 손에 힘이 빠져. 그래서 저는 약간 심장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좀 평상심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4교시 때 갔을 때는 팔목이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쓰는 연습 있잖아요. 막 빨리 쓰는 연습도 한번 해야 돼. 막 빨리 쓰면서 그 손목 관리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4교시 때는 막 글씨가 날아간다고 막 잘 안 써지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해. 그 하루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죠. 전쟁. 경쟁 아닙니까? 경쟁.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멘탈 관리, 그렇죠? 멘탈 관리하면서 체력 관리, 그리고 잠도 이제 아침에 좀 일어나고 막 그런 패턴도 관리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 순서를 바꿔서 답안 작성해도 괜찮다. 단 몇 번 문제에 대한 답안지인지 명확히 기술할 것. 저도 2018년에 자동차 보험 시험 볼 때 사례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30점짜리 확 나오니까 못 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약술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술 문제 앞에서부터 그냥 다 풀어버렸어. 약술은 제가
암기한 게 나왔어요. 뭐냐면은 피해자 보호 기능에 대해서 써라. 그래서 한 12개 썼어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쓴 거지. 그러니까 점수가 약술에서 그나마 점수 나와가지고 자동차 보험 45점. 간당간당했죠. 하지만 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 잘 못 풀었어. 자동차 되게 막 어렵잖아요. 막 그렇죠? 무보험차랑 신체, 자기 신체 뭐 사고 그런 거 막 섞어서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다. 그래서 그 뭐 그래서 문제 순서를 바꿔서 써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막 괜히 출제 위험 기분 나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비워두고 쓰는 전략도 있긴 해요. 근데 1번 20점짜리야. 그럼 내가 나중에 풀어야지 하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남겨놓고 풀러. 근데 2번도 잘 모르겠어. 그럼 또 두 페이지 남겨놔야 돼요. 그럼 막 7페이지부터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먼저 풀 수 있으면 풀되 그런 게 좀 안 될 것 같다. 나 약술 문제 먼저 풀래. 근데 또 그러면은 뭐 점수 계산해서 7째 페이지부터 쓰기도 좀 애매하잖아. 그럴 땐 그냥 앞에서부터 써버리라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도 다 그런 정도의 융통성은 갖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사람이야. 다 사람. 그 사람들도. 자, 그 다음에 목차별 점수가 배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목차를 좀 나누어서 쓰는 그런 연습. 그죠? 어떤 분들은 3문체로 쭉 쓴다고.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 구분해서 내용이 있긴 있어. 근데 내가 구분해서 봐야 돼. 내가 채점해야 되는데. 좀 짜증난다고. 근데 깔끔하게 1 뭐 해서 두 줄, 2 뭐 두 줄 이렇게 돼 있으면 깔끔하다. 그래서 그런 이제 플러스 점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잖아. 그죠? 보기 좋고 그러면은 점수 더 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목차 나눠서 쓰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사실은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왜? 그 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사람이.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 약간의 장문이 가미돼야 되네, 장문.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모르는 문제도 포기하지 말고 머리를 짜내서 쓰자. 나 이거 몰라. 약술 준비한 거 안 나왔어. 그래도 계속해서 생각 어떻게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써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연관된 게 또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나는 것 좀 연관되는 거라도 몇 줄이라도 더 쓰면은 거기서 1점, 2점은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악착같이 하는 연습. 그죠? 그래서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이 최소한 수십 명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쓴 사람은 붙고 안 쓴 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2017년에 시험 봤을 때 0점, 7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제3봉. 그래서 근데 평균 점수는 합격이야. 커트라인 이상이라고. 50 몇 점이었지. 근데 제3보험이 39.3인가? 그래가지고 떨어졌어. 얼마나 열받아요. 하지만 떨어지면 끝이라고. 다 똑같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락 안 나는 전략도 되게 중요하다. 과락 안 나는 전략. 그죠? 과락 안 나게끔. 자, 그리고 너무 긴장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긴장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막 힘 빠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라도 정신줄 놓지 말고, 그죠?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한다. 왜냐면은 딱 문제를 받았는데 잘 모르는 문제들이야. 막 느낌 있잖아요. 이거 알 것 같다 그러면 막 기분 확 좋다고. 근데 뭔가 모르는 문제면은 막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어. 그 순간에. 그랬을 때도 정신줄 놓지 말고 차근차근 보면서 분석해갖고 풀어내는 그런 강한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돼. 난 해낸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